주식이 있고 거기에 부식이 있다 보니까 상차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공간전개형으로 한 자리에 밥을 먹기 위해서 다 늘어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간전개형 상차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주부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뭐든지 하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장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이 동서양에 다 주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주부식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동양문화권만입니다. 네, 서양에는 주부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은 동양에서는 주된 그 식사의 주된 역할이 주식이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는 밥이에요. 거기에 이제 반찬이 곁들여지는 건데, 서양에서는 이게 주부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계열상으로 그냥 내놓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 거리에서 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음식점에 들어와서 음식을 시키는데, 이분들의 생각에는 이게 주부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김치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두 분이 메뉴에서 뭐를 시키는가 하면은 선택을 하는데 김치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놓고 그걸 한 그릇을 놓고 앉아서 드시려고 하니까 맵고 짜고 이걸 못 드시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주식과 부식이라는 것은 동양권에서만 있다.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그거 하나만 한개한 개씩을 먹으면 돼요. 샐러드 하나 먹어도 되고, 스테이크 하나 가져다 먹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동양권은 어때요? 밥을 놓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부식을 먹는데, 여러분들 그 주식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의 특징은 맛이 없어요. 간이 없어요. 예. 간이 없고 주 탄수화물 9번 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잘못된 풍조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차이로 인해가지고 이 우리가 식사 구성에서 차이가 오는데, 대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동양권은 배를 부리게 하는 주식을 먹는 거고, 서양권에서는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이 빵을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빵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차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는 저렇게 공간 전개형이고, 서양식은 저런 식으로 코스 하나하나에 따라가지고 음식이 나올 수 있고, 한 그릇 음식 그 자체로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주곡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주곡이라는 것은 쌀 중심의 우리가 문화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유 문화권에서는 거의가 다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조, 콩 이런 거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고, 대맥, 소맥도 이용을 합니다. 요즘 소맥은 이제 중간에 고려조 때 들어왔지만은 지금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서양에서는 이제 밀 중심의 빵 문화권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 차이가 굉장히 다른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양과 서양에도 뭐가 있는가? 주곡에 주가 되는 공유식품의 이 가공 방법은 똑같아요. 분상과 입상이 있어요. 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가루를 내는 거가 되고, 그다음에 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예요? 통곡식 그대로. 여러분들 밥은 통곡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주곡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대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동양에서의 이 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밥이죠. 김치밥. 여기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중국의 볶음밥, 타이의 음식들. 그다음 여기서는 가루를 내는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왼쪽에 보게 되면 당면이라든가 국수 정도의 분상밖에 없고, 이제 떡이 나오는 거고, 서양에서는 저런 빵을 가지고 분상으로 주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파게티 만들고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상과 입상을 놓고 봤을 적에, 구라파 쪽이나 서양 쪽에서는 그러면은
나달을 먹지 않느냐? 아니죠. 먹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동양에서 들어간 것이 뭔가면 북인도는 쌀 재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것들은 쌀하고 채소하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 커리라이스는 조금 다르지만은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향신료를 넣고 기름을 넣어서 볶아서 인도 음식들을 먹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잡수 보셨죠? 네. 그렇게 먹는 것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갔는가 하면은 오스만 터키에 의해 가지고 유럽으로 이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글로 가면서 이제 발칸 반도에 이게 쌀 문화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으로 이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페인의 그 쌀 음식이 뭔지 알죠? 파에야. 예, 파에야가 이제 거기서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음에는 그 또 유럽으로 전해져서 여러분들 필라프라는 얘기 들었죠. 예, 필라프가 글로 가게 됩니다. 이건 동양권에서 넘어간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세기에 그 이태리의 그 포강 유역에서부터 쌀 문화가 재배가 되면서 이태리의 여러분들 잘 아는 쌀 음식이 뭘까요? 네. 리조또예요. 네. 리조또로 이것이 가면서 동서양의 음식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런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서양의 또 차이가 뭔가 하면 이런 주공 문화권 외에 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단백질 근본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사실은 가장 비싼 가격에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단백질 근본입니다. 이 단백질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산수단에서 우리는 공유중심 동양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거기에서 이용했던 것이 뭔가 하면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이라든가 개를 잡아먹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는 개고기를 먹질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아시안게임하고 또 올림픽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불란서 내가 누구라고 개인을 욕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여배우가 미개민족인 이 한국에다가는 올림픽을 해서는 안 된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거가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축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개라는 짐승은 집안에서 가축으로 키우면서 애완견이 아니에요. 서양은 완전히 이 개는 뭐예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의 개념이고 걔네는 목축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동물들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린 그걸 먹을 수